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世の中にはいろんな法則があります。그 중에 하나가 잊어버림의 법칙이죠. その中の一つが忘れる法則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사람이 나이를 들면 들수록 잊어버린다고 하는 법칙이에요. 人は年を取れば取るほどよく忘れるという法則なんです。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それでこういう言葉があります。 10대와 20대는 10개를 배우면 한 2개 정도만 잊어버린대요. 10대, 20대의 時には 10을 学んだら 大体1つ2つぐらい忘れるんですね。 30대는 10개를 배우면 한 4개 정도 잊어버린대요. 30대는 10을 学んだら 4つぐらいは忘れるんだそうです。 난 8개 잊어버린대. 그런 얼굴 하지 마. 私は8つ忘れてしまうの。そういう顔しないでくださいね。 40대 사람은 10개를 배우면 한 6개 반 이상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40대와 10을 学んだら 6つ 半分 2つ 半分 ぐらいは 忘れてしまうんだそうです。 그렇죠? ですよね。 근데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요? ところが 50대 이상의 人は 10개를 배우면 11개를 잊어버린대요. 10을 学んだら 11개 忘れてしまうんだそうです。 우리 배우면 안 돼요. 있는 것마저 없어져. だから皆さん私たち学んだらいけないんですよ。もう覚えてるものも忘れてしまうから。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뭘 それぐらい何もかもそれ以上に頑張ら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ね。 이렇게 잊어버림의 법칙이 있고. 忘れる法則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또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이 있죠. もう一つのまた法則があるんですが、それは撒いた通りに刈り取るという法則です。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畑に 豆をまいて植えたら何が出ますか? 何が出てきますか? 뭐가 나지? 그럼 누가 지금? 何が出てくるんだろうと今考え中なんですか? 콩 심으면 豆をまいたら 콩 난다 하죠. 豆が 入ってきますね。 그럼 밭에다가 팥 심으면 畑に小豆をまいて植えたら 팥 나죠. 小豆が 出ます。 그럼 아무것도 안 심으면요? 何も 막아라이 또시たら 何が 出ますか? 잡초가 나죠. 잡초가 出ると思います。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말했다 通りに 刈り取る と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 오늘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この 말했다 刈り取る という法則について 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이렇게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은요, 밭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데요. この 말했다 刈り取る という法則は 畑にだけ に当てはま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께서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この前って刈り取る法則は私たちの人の人生の中にも適用できるんです。 그래서 우리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ですから私たちは人生の中に何をまくか、それによって 우리 인생에 행복한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요. 私たちの人生に幸せな祝福ある実が結ばれることもあり得るし。 우리 인생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人生に何をまくかによって 불행의 열매, 슬픈 열매, 이런 열매도 맺게 된다는 거예요. 不幸の実、悲しみの実も結ばれることがあり得る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심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ですから人生を生きながらよく撒いていかなければいけませんね。 그럼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じゃあ私たちは人生の中何を撒けばいいんですか? 첫 번째로 第1番目として 믿음의 말을 심으면서 사셔야 됩니다. 信仰の言葉を撒くことなんです。 살면서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맞아요. 生活の中信仰の言葉を話しながら生きることなんです。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皆さん私たちの話す言葉あるんですよ。 이 말은 우리 인생에 뿌려지는 내 인생의 씨앗과도 같은 거야. 私たちの話す言葉は私の人生にまかれる種のようなものなんです。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じゃあ私たちはどのように生きてますか? 우리가 하는 말이 씨앗이 되고 또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살아. 私の語る言葉が種となり、その種が後に実となって私自分自身に返ってくることをよく忘れて暮らしてはいないんですか?그 정도로 우리 삶 속에 말이 엄청 중요한데. これくらい私たちの話す言葉はとても大事なものなんです。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죠. 聖書を見ると神様もすべてのものを御言葉によって作られましたね。 창세기 보면 하나님 그러셨어요. 創世記を見ると神様はこのようにおっしゃいました。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神が光をあれと仰せられた。すると光ができたと書いてあります。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대요. 미고토바데 못때 시카리오 아래 또 오시셨다라 시카리가 됐다. 또 궁창도 말씀으로 지으셨대요. 맞다. 오조라모 미고토바니요때 스크리마시다. 바다와 식물도 말씀으로 지으셨대요. 우미모 쇼크모츠모 미고토바데 스크리마시다.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대요. 타이요 스키 호시모 카미사마와 미고토바데 스크라레타 또 가이타리마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비테노 테가미노 나카오 미루토 코노요나 고토바가 아리마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신고によって 私たちは この世界が神の言葉で作られたことを悟り 従って 見えるものが 目に見えるものからできたのではないことを悟るのです.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全てはあらゆるものは 神様の御言葉によって作られたものだと書いてあります.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요 私たちの今目に見えるこれらのものが 원래 있었던 것으로 다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라의그ある유から作られた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何もない状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고토바によって作ら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믿으십니까? 신지마스카?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죠. 뭐또 중요한 것도가 아리마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예요. 카미사마가 닌겐고 스쿠르도키데스. 하나님 어떻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카미사마 도노요니 히토오 스쿠라레마시타카?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으로 지으셨다. 카미사마니 니루요니 카미사마노 카타치니 지세테 스쿠타토 가이토아리마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죠. 소시테 카미사마노 이노치노 이키요 소노 히토로 나카니 후키콘다 또 가이토아리마스. 그게 바로 우리 영 아니겠습니까? 예, 소노 후키코마레토노가 와타시타치노 레이난데스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와타시타치와 고노요니 스쿠라레타 손자이난데스네.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의 말에게도요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레디아르 카미사마니 니세라레타 스크라레타 와타타치노 코토바니와 타카라 레테키나 치카라가 아는데스. 그래서 영적인 능력 있는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테키나 치카라나 아루 와타타치노 코토바와 와타타치노 스노 진세니 코노 헨카오 에이쿄 아테르 것도 되키는데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나카니와 코노니 가이타리마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 때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하니라. 소노요니 와타시노 쿠치카라 데루 와타시노 코토바모 무나시쿠 와타시노 도쿠로니 카에테와 코나이 카나라즈 와타시노 노조무 고토 나시토게 와타시노 이 오쿠타 고토 세이코 사세루. 내가 하는 말이 그냥 공중에서부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와타시노 쿠치카라 했던 코토바가 다 쿠츄데 나쿠나루 키에테 시마우 모노데와 나이토. 그냥 내가 한 말이 그냥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와타시노 그 있다 코토바가 타타 와타시니 카에테 쿠르노데와 나쿠. 내가 품었던 그 말을 통해서 뱉었던 그 내 뜻이 이루어져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코토바우 도시테 와타시노 이시 이토시로 도쿠로 코메라렛탄데스네. 소레가 소노만 와타시니 카에테 쿠르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인 아카니모 코노니 카에테아리마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와 미고토바를 오쿠테 카레라오 이아시 소노 호로비노 아나카라 카레라오 다스케 다사레타. 무엇을 보내서요? 나니 오쿠타토 가이타리마스카?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신다. 미고토바를 오쿠테 카레라오 이아시 또 가이타리마스. 위험한 지경에서 말씀으로 건지신대요. 이나산 소노 호로비노 아나 기케나 도코로 미고토바니요테 스쿠이다스토 다스케르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치료자 우리의 치료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사마노 것도 미고토바니요테 이아스 이아시 누시다 또 와타시타치 욘데르 자리마센카. 말씀으로요. 미고토바니요테 데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헤브리비테노 테가노 나카니모 카이타 아리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 카미노 코토바와 이키테 이테 치카라가 아리 또 카이타 아리마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와타시타치노 하나스 코토바니와 레테키나 치카라가 아르토이고토 요크 시테구다사. 내가 말로 심은 그 말의 씨앗들이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와타시가 하나시타스노 코토바가 타네토나테 소레가 미토나테 와타시니 카에테 쿠토이고토모 시라나케레바 나리마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콩 심은 데는 콩이 납니다. 사키오도 미타요니 마메오 마이테 우에 우에타 도쿠로니와 카나라즈 마메가 데테기마스. 밭
밭에다가 파시면 되는 파시나고요. 하다견이 아즈키요 마이트 위에 떠나라바 아즈키가 되뜨기마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떠시오 지인생님 오나지란데스. 우리 인생에 선한 말을 심으면 그 인생에는 선한 열매가 나고요. 어떠시오 지인생이 옛날의 고토바오 마이트라 지인생이 옛날의 미요 무스부 고토가 되기마스. 악한 말을 심은 그 인생은 악한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와르이 고토바오 마이트나라바 소노 지인생이와 소노 와르이 미 아시키 미가 무스바레르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 믿음의 말을 심은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있는 것이고요. 신코노 고토바오 마이타토쿠로니와 카미사마카라노 시쿠쿠노 미가 무스바레르ようになります. 성경에 보면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은 하나님의 저주에 하나님의 채찍에 그런 열매들이 열리더라고요. 세쇼메토 후시쿠노 고토바 카타타시토 히토와 카미사마카라노 이마시메노 무치 뭐 노로이 소이타 미요 타베사세라레마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소시테 다시라노와 고레란데스. 그렇게 열려 있는 열매들을 자기 자신이 먹는 거예요. 아, 소유후니 미노타 무스바레타미 결국 소리와 지분 지신과 다베르 고토니 나르티고토란데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신경연합관이와 고노니 가이타리마스. 함께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제 니용고대 세노 시도 세와 시타니 시하이 사사레루 도치라카오 아시테 히토와 소노미오 타베루.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에 달렸대요. 나사 와타타치노 시도 세와 와타시타치노 시타니 시하이 사레루토. 내가 말한 그 씨앗이 그것이 열매 되어서 내가 먹는데. 와타시노 고토바가 타네토나테 소레오 지분 지신가 소노미오 타베르고토니 나루토. 그 선한 열매를 먹으면 살기도 하지만 그 악한 열매를 먹으면 내가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상 요이 미오 타베테 이카사레고토 반데스가 와르요 미오 타베테 와타시가 시노 고토 마루토이고토 난데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키오도 이시니 욘다 미고토 마니와 난토 카이타리마스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시오니세노 오모이치가 요시테와 이케마센. 카미와 아나도라레르요나 카타데와 아리마센. 히토와 타네오 마케바 소노 카리토리모 스르고토니 나리마스. 그리고 중요한 거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지나 것도 즉이와 난토 가이타 아리마스카. 세노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시온이 세노 지분노 니쿠노 다메니 마쿠모노와 니쿠카라 호로비요 가리도리 미타마노 다메니 마쿠모노와 미타마카라 에이엔노 이노치요 가리도르노데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말하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열매 되어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가 갖다다서는 고토바가 미토나테 지금가 담아나게려 나라는데스네. 내가 육신을 위해서만 심는 삶이 있었다면은. 또 지분은 니꾸노 다면이 소유 마이타 고토바 마이타 진세이 나라바.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야. 소리와 뭐 호로비오 가리도르 고토니 나루토 가이타리마.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타마노 다면이 카미사마노 다면이 소리나 고토바 마이테 키테 이루 나라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말씀. 이타마카라 에이노 이노치요 가리토르고토니 나루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와타시타치노 카타루 하나스 고토바가 도테모 중요한데스. 특히 우리가 화날 때 짜증 날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조심해요. 특히 와타시타치와 지분가 이카타 도끼 이라이라 스루 도끼 뭐 그르시 오모이 스루 도끼니 기요스케나케레와 나라는데스. 그때 우리가 악한 말을 심기 참 쉽거든요. 소득이 혼돈이 아시키 고토바오 막기야스이카라데스. 그때 정말 믿음 없는 그 말을 심기 쉽거든요. 소득이 혼돈이 후신코나 고토바오 막기야스이카라데스. 그때는 오히려 더 정신 차리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소득이 아무도 시카리 기요 도리모도시 때 신코노 고토바오 카타르베키 나는데스. 삶이 어려워졌다고 했을 때. 인생이 쓰라크났다 도끼.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르시 조쿄니 났다 도끼. 오히려 예수님 다윗과 같이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고백하죠. 무시로 다비드로 요니 예사마와 아가메르 고쿠하쿠 시타오가 인데스.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예사마 다시노 스쿠이노시데스. 아플 때
아프다고만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병기를 느끼니와 아 이따이 또 흑의 흐망 막걸리 쓰부야크노 되어나크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은 와타시는 이하시는 시대세요 또 고백하고 심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카미사마가 도모니 오라리마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와타시와 다이조부 데스 또 성령이 함께 일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리사마가 도모니 하다라이토 오라리카라 또 나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잘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예사마한테 가능하지 음악고 이끄 또 유고도 됐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나. 미고토 나카데 이키테이루 와타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가능하지 콘다 와타시와 사사야테 돌아올테 그다사르토. 아멘이십니까? 아멘 되시오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마르코는 후쿠이쇼를 낳거나 예사마와 오시아이마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데키르모노나라 또 이유노까? 신지르모노니와 돈나고토데모 데키르노데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사마가 오시찼다나라바 소노고토 우타가와나이고토데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소노도르니 신지르고토데스. 그리고 믿는 그거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신이다 소리요 지금 뭐 생경이시 소토 메일에스르고토난데스. 내 삶에 예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일어날 지어다라고. 마찬가지로 진세니 예사나 미니 옛날의 것도가 없고 살이 요또 질병은 물러갈 지어다라고 예수님의 야마,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는 것입니다. 야마야 때 떼이게도 예수를 믿나니요 때 생계시 오이 다스 것도 난데스.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거라고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세 예사마로 시크가 소속하리요 또 지분 때 예수를 믿나니요 때 시크로 생계고 쓸 것도 난데스. 믿으면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신지 때 이르또 쓰느나라바 그치오 못때 생경심하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소시대 진세는 아까 선한 말 요이 것도바 믿음의 말 신고노 것도바 그런 씨앗들만 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유 것도바오 마에 때 이끼리 것도 시노미나니오 때 시크그시마스. 아멘. 아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진세로 나까 마타시다치와 나니요 마이따라 인데시오까? 마지막 둘째입니다. 사이고는 니방메데스. 부활 예수의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서 사셔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의 복음의 타네요 마크고토데스. 부활 예수의 복음을 말하면서 살아야 된다. 부활의 예수의 소노 아노코 복음을 오시라세요 가타르 고토란데스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세이시로 미고토와 카미사마가 와타시타치니 아타에타 타네노 요라 모노란데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코노 미고토바노 타네가 와타시타치니 코코로니 마카레 우이라레따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 와타시노 우찌니 카미사마노 미가 무스바레테 키마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삶에 심겨지면요 카미사마노 미고토바노 타네가 와타시타치니 진세 세이카치니 마카레따라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열려지게 되는 세이시니 가야테루 요니 카미사마노 시쿠쿠노 미가 진세노 세이카치노 나카데 무스바레테 키마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심겨지면요 카미사마노 미고토바노 요나카니 마카레 우이라레따라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타마시노 스쿠이 또요 미가 무스바레테 그룬데스.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듯이 시크쿠노 미가 무스바르다면이와 신코노 고토바 타네요 막아나케레바 나나나 요니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요 스쿠이노 미가 무스바레르다면이와 우리 삶 속에서 부활 예수의 복음을 심는 말들을 하면서 살아요. 어떠신지 진세 세까지나까 때 부활의 예수의 복음에 쓰이때노 그 고토바노 타네요 막아나케레바 나리마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상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이 시간에 이마 태풍이 와갔대 기대로 이마 직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 이유. 거기다 그걸 아침에 레아요 사상에 때 이르 리유. 그것은 언젠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활 예수의 복음을 전해 줬기 때문입니다. 소리와 이츠카 다레카가 와타시타치니 부활의 예수의 복음의 것을 스타에테 와타시타치가 소리를 키타카라데스.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았을 것이다. 소위 것도가 나갔다 또시더라. 이마 코노도코로니 와타시타치와 아츠마테와 이나갔다 데쇼.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삶 속에서 부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십시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영혼 구원 사역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타마시가 스쿠아레를 하다라키와 카미사마니 모토모 요로쿠바레루 고토다카라데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카미사마가 모토모 요로쿠바레루 고토가 아르토시타라. 그것이 영원 구원 사역이 우리 삶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레가 타마시가 스쿠아레루 고토데 아르나라바 소레가 진세나코데 사이코노 아노 목표니 나라나케마나라나데스. 그리고 아까 안나자매 간증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키도 안나시마의 아카시노 나카니모 왔다 요니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 와타시타치와 카미사마니 요로쿠바레루 복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쿠이노 다메노 하다라키 비토니 나루 고토 오 시누 미나니 요테 시쿠쿠 시마스. 말씀 정리합니다. 예, 교노 미고토바오 마토메마스. 심고 거두는 법칙, 이것은 땅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이테 카리토르 호속과 그는 지조니 지도답게니 가결하였다 모노데와리마센.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적인 세계에도 우리들의 진생에도 오나지쿠 아노 대기오 데키루 고토난데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소난데스. 지난 날에 우리가 심은 것, 우리가 오늘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고 있고. 스기산다 각고니 와타사치가 마이타 키타 것도 소리요 콘디치 와타사치가 타베테 이룬데스네. 오늘 우리가 심고 있는 것 맞다 쵸 콘디치 와타사치가 마이테 이루 모노 장차 그 열매를 우리가 또 먹게 될 것입니다. 쇼라이 소노 미요 와타사치가 타베르 것도니 나르 데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잘 심어야 되는 거고 데츠카라 와타사치가 콘디치 이마 요쿠 마이테 이카나케레바 나리마센.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닮은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맞다. 와타사치와 레이테키니 카미사마니 니세테 스쿠라레타 모노데아르 고토 와스레나이오니 시마쇼. 그래서 우리 말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소이 고토카라 와타사치노 코토바니와 레이테키나 치카라가 아루 토이 고토모 와스레나이데 쿠다사이. 우리가 하는 그 말에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분 자신이 카타르소노 코토바니요테 지분가 이키루 고토모 시누 고토모 아리우루 데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열매. 여러분, 우리들은 영원의 시토유미, 저주라고 하는 열매, 노로이토유미, 불행이라고 하는 열매, 스코토유미, 슬픔이라고 하는 열매, 카나시미토유미, 그런 열매 맺는 말 하지 않으면서 사십시다. 소유미요, 무스바세루 코토바와 하나스 것도 야메테 이키마쇼. 우리는 기쁨의 열매. 와타사치와 요로코비 노미. 행복의 열매. 시아와세나미.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카미사마노 시쿠쿠 노미. 이런 열매들만을 맺을 수 있는 말만 하면서 사십시다. 코요 미다케요 무스바세루 코토다케요 하나시테 이키테 이코지 아니마센카.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시테 고레카라 스쿠아레루 타마시요 미스메. 내가 서 있는 곳곳에서 와타시가 이마 타테이루 소로 이타루 도코로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요미가에라라타 예수様의 복음, 예수様의 복음을 노베스타에 나가라 이키마쇼. 요한 3서에 보면 요한의 노테가미 다이 3호를 미루토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에, 고요 이키카타오 시테루 히토와 카미사마토노 레테키나 관계가 이 히토다 토 카에토 아리마스. 그런 좋은 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카미사마토노 요이 레테키나 관계 무슨데루 히토와 스베테니 사이와이오 에라레루 토 카에토 아리마스. 그 사람을 강건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소노 히토와 카미사마니요테 스코야카니 나루 토 카에토 아리마스. 그 복된 사람. 모두このような 시크크노 히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 카미사마토노 레테키나 관계가 타타시쿠 무스바레테이루 히토.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로요나 히토가 마사니 와타시토 미나니 나루 고토 예수 그리스도의 미나니요테 시쿠쿠 시마스. 여러분 좋은 것 심으십시다. 미나상 요이 모노 마이테 이키마쇼. 바른 것 심으십시다. 타다시 모노 마이테 이키마쇼. 믿음의 삶을 심으십시다. 신코로 진세요 마이테 이키마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살아 가십시다. 진짜 소레니 후사와시 미요 이타다키 나가라 아윤데 이키마쇼.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요 모노니 나르고토 예수 그리스도의 미나니요테 시쿠쿠 시마스.